이게 저는 싱코바이러스라고 얘기할게요. 싱코바이러스가 돌자마자 북한은 국경을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 눈치 안 봐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북한의 경우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만약에 싱코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는 WHO에 대한 변호사님의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 WHO를 어떻게 뭐 변명할 뭐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 중에 카나다가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그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온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인가요?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카나다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건 막연한 공포에 대한 막연한 해결책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해당 국가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게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이 공포에 의해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상한 형태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들어와야 되면 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냥 여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역하다 보면 그렇죠. 많이 네. 만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중국인을 못 들어오게 해 중국 갔다 온 사람 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밀입국을 한다거나 등등의 변종 방식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혼선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한 거죠. 누가 혼선을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발표하기 전에 미리 정부는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우도 철저한 검역, 방비 태세 이걸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 자꾸 중국 눈치 본다고 하시는데 눈치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벌어졌을 때 우리 입장만 막 생각해서 국민들이 중국 국민 들어오는 거 다 막아라. 그럼 막아버려요. 그럼 앞으로 중국하고 안 보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눈치도 잘 보는 게 지혜 아니에요? 아니 명색이 총리가 장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중국인들에게 단기 관광비자 목적의 비자를 발급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전화 한 통 딱 받고 나서 두 시간 뒤에 검토하겠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 어디서 받았는데요? 내가 기자들 이게 직접 나도 취재를 했습니다. 어머 제가 취재한 거 완전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활자가 잘못된 세대 됐다 이래서 바꾼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왜 이랬습니까? 오히려 자꾸. 더 중요한 건 국내 관광업체에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란 것이냐. 그래서 회의 때 이미 논의가 다 됐고요. 그 전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변호사님께는 늘 한 수 배우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협회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바꿨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총리가 결정을 해서 발표를 다 하고 담당 장관이 발표를 다 했는데 그리고 예컨대 제주도에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금지를 중국인을 왜 쏙 빼요? 빼기를. 중국인 단어를 왜 지웁니까?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때 그 발표는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건 좀 더 검토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발표해도 늦지 않았다. 동의한다니까요.